오늘의 성공 시크릿은 박정수의 성공 시크릿입니다.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먼저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혹시 애터미를 선택을 했는데 사업이 더디다고 한다면 처음 애터미를 선택했을 때 마음가짐이 어땠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제가 가장 기쁜 건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다는 겁니다. 일단 무슨 일이 진행이 되려면 선택이 되어야 되겠잖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선택했는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지, 정말 애터미의 어떤 비전을 보고 선택을 했는지. 근데 그 선택할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1년 만에 성공할 사람, 2년 만에 성공할 사람, 3년 만에 성공할 사람으로 갈려집니다. 선택이 그냥 할 일 없어서 선택을 했다든지, 아니면 뭐 애터미에 대한 비전을 별로 모르겠는데 선택을 한 거예요. 그런 분들은 이미 비전을 알아가는 시간이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버릴 수도 있습니다. 내가 선택하는 순간 미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미치지를 못하고 나는 계속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겁니다. 애터미 세미나를 들으면서도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? 이 회사는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? 내가 정말 다단계라는 걸 할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. 그래서 선택에서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성공의 길이 나는 누가 좀 더 빨리 갈 건지가 정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제품 전달도 안 되고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? 첫 번째 시크릿, 자신부터 감동시켜라. 실제로 어떤 제품에 대한 체험이 정말 여러분들을 속도가 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일단은 저희 회사는 유통회사잖아요.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제품에 미치는 것이 가장 속도가 빨리 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써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또 집중하면서 내가 그냥 이것만 써볼 때는 난 잘 모르겠어.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제품도 같이 사용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우리 회사의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여러분들 선택을 해서 가지고 와보면요. 분명히 그 제품이 비싸요. 그러면요, 어떤 때는 약올라요. 뭐, 여러분도 화장품 보세요. 다른 회사 화장품이 에센스 하나에도 7만원, 10만원 하는데 여러분들 토탈 6종에 76,500원이에요. 그러면 다른 화장품 여러분들 하나 사오면서요, 손 발발 떨릴걸요? 그거 좋다 하니까 에센스 하나 사왔어. 한번 우리 거하고 비교해보려고. 그랬더니 손이 발발 떨려. 그거 사오면서 발발 떨려, 이미. 발발 떨려.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해야 돼. 내가 정말 이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와서 한번 이렇게 발발 떨어봐야 된다니까요? 떨어보고 애터미 제품하고 진짜 비교를 해보라는 거, 객관적으로. 그러면 여러분들은요, 이 마음속에서부터, 깊숙이서부터 정말 제품에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미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과정이 여러분들이 나가서 무조건 전달하는 것보다 내가 내 안에 나를 감동시키는 일부터 먼저 하고 나면 그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. 그렇죠. 하지만 내가 돈과 시간을 투자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이 마음속에서부터 간절해서 올라왔을 때는 몸으로 나가서 딱 뛰었을 때 그게 더 속도가 난다는 거예요. 실제로 애터미의 지금 성공자들을 보면 다 나이가 많습니다. 그렇게 얼마나 뭐 대단하게 잘나서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런데 그분들은 성공했습니다. 근데 그분들이요, 좀 더 빠르게 애터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은 제품에 미친 사람이 많아요.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자신을 먼저 감동시키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하겠다고 마음은 먹고 센터에 열심히 출근하는데 사업이 더딘 것 같으세요? 두 번째 시크릿, 현장으로 나가라. 그래서 저는 항상 놀아도 센터에서 놀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. 무조건 아침 조이 끝나면 밖으로 다 나가세요. 센터에 계시지 마세요. 센터에 왜 계시냐고 그래. 밖으로 싹 나가라 그러거든요. 무조건 다 나가라고 해서 그분들이 밖에서 어디에서 놀든지,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. 정이나 갈 데 없으면 친구 집에 가세요. 언니 집에 가세요. 친언니 집이든 친동생 집이든 친구 집이든 누구 집이든 가서 그 집에서 차 마시면서 놀으세요.
센터에 앉아있지 말고. 저는 갈 데가 없으면요, 어떤 일을 했었냐면, 아는 이제 언니 미용실에 가요. 미용실에 가서 하루 종일 죽치고 앉아있어. 갈 데가 없으면. 죽치고 앉아서 놀아. 근데 거기에 오는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 바로 뉴스 동영상을 틀어. 거기 앉았다가. 그러면 손님들이 100배나 더 좋은 화장품이 개발되었습니다. 이야기를 들으면 관심을 갖는 손님이 딱 와서 이게 뭐예요? 하고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설명이 들어갑니다. 여러분들이 내가 안에만 있고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요, 내가 성공할지 계속 몰라요. 근데 현장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보면요,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. 소비자가 여러분들한테 희망을 줄 겁니다.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줄 거예요. 소비자가. 센터 출근도 열심히 하고 제품 전달도 늦게까지 매일매일 바쁘게 하는데 판매로 이어지는 것 같지가 않는다면 세 번째 시크릿 매일 행동 목표를 계획하고 거절을 이겨내고 계속적으로 시도하라. 네, 저는 항상 미래의 어떤 목표보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매일매일의 목표입니다. 우리 아이들한테도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매일매일의 목표예요. 미래는 막말로 내가 오늘 살다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오늘을 잘 살자 주의예요. 오늘을 잘 살자. 오늘 하루만 잘 살으면 한 달 모아주면 어떻게 돼요? 한 달 내내 잘 사는 거죠. 오늘만 잘 살면. 그래서 오늘만 잘하자요. 오늘만 잘하자. 오늘만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나는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까지 일을 할 거다. 나는 오늘 센터에 몇 시에 출근해서 센터에 가서는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거기에서 센터에서 조회가 끝나면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날 거다. 나는 하루에 적어도 몇 명 정도는 만날 거다.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출근을 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적어도 3명은 만나겠다는 목표와 하루에 내가 전화 10통은 하겠다는 목표를 매일매일에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. 누군가를 선택하면 절대 그 사람을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언제까지? 그 사람이 우리 제품 쓸 때까지. 그럼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을 내가 찾아가는데요. 내가 첫 번째 나갔을 때, 그분을 찾아갔을 때 거절을 합니다. 두 번째도 거절을 하고, 세 번째도 거절을 하고, 열 번째도 거절을 하고, 스무 번째도 거절을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 마음속을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요? 여러분들은 못 읽어요. 그런데요, 저 같은 경우에 제가 가게를 할 때요, 보험회사 여직원이요, 항상 저희 집을 매일 옵니다. 근데 그분은요, 그 거리가 있어요. 어디에서 어디까지 가게들을 매일 들린다는 그분의 목표가 있더라고요. 날마다 그 거리를 도는 거예요, 그 거리를. 그러니까 저희 집을 매일 오는 거죠. 매일 오면서 껌 하나를 갖다 주고 사탕 하나를 갖다 주고 화장지 하나를 갖다 주고 그 일을 매일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저도 아는 사람이 많아. 보험하는 사람이 내가 모르는 그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. 근데도 그분이 너무나 매일 오니까 제 마음속에서 계속 거절을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떤 갈등이 오기 시작하냐면 야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내가 계속 거절을 하면서 내 마음은 이미 100% 거절이었다면 90% 거절로 나도 모르게 바뀌고 있어. 80%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50% 거절로 바뀌게 돼 있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분이 100번을 거절해도 예를 들어서 한 번 갈 때 1%만 거절을 해도 100번 찾아가면 거절은 끝이잖아요. 그죠? 여러분들 100번 찾아가면 한 사람한테 100번 찾아간 적 있어요? 100번 찾아간 적 없죠? 거절을 당하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두려워서 못 찾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제품에 대한 감동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다는 거예요. 오히려 그분이 안타깝거든요. 내가 당신한테 이 제품을 하나 팔려고가 아니라 당신이 우리 제품을 안 쓰는 당신이 너무 안타깝습니다. 나는 이걸 꼭 전달해주고 싶습니다. 그 마음이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 그 거절을 당하면서 이미 여러분들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거절이 첫 번째 거절과 열 번째 거절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첫 번째 거절은 100%의 거절했다고 하면 열 번째 거절은 90%의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.
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을 선택을 하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갔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목표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해야 됩니다. 매일매일의 목표를 만들어냈을 때 한 달 후에는 여러분들의 어느 정도의 그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.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 자신들이 성공할 걸 믿습니까? 네. 다 믿어요? 네. 회사의 성공은 분명히 믿죠? 네. 회사는 무조건 성공할 것 같죠? 네. 이 회사는 성공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. 성공할 것 같은데 또 여러분들이 보기에 옆 사람은 성공할 것 같아. 근데 나는 못할 것 같아, 나는. 에? 옆 사람은 할 것 같아. 저 사람 저렇게 미쳐서 하는 거 보니까 성공할 것 같아. 근데 제일 두려운 건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. 내가 나를 제일 못 믿어. 왜냐하면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니까. 내가 게으른 걸 너무나 잘 아니까. 내가 게을러서 밖에 적극적으로 뛰지 못하는 걸 아니까.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.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못 믿는 건 여러분들이 자신들이라는 거죠.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다 성공할 걸 알고 있어요. 어떻게 했을 때?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았을 때. 일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. 적어도 나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포기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맞나요? 네. 갈 것 같아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. 포기하지 마세요. 제품에 미치세요. 현장으로 나가세요. 여러분, 할 수 있습니다. 파이팅!